본문 3 빠르게 볼게. 해리. 해리라는 아이가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 롤모델은 김만덕이야. 김만덕 알아? 우리 때가 예전에 거상 김만덕인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서. 드라마에 김만덕은 여자예요. 여자고요. 여성 상인인데요. 조선시대 사람인데. 그 교환에는 사진 있지? 여기에 굳이 이렇게 크게 막 김만덕 씨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안 넣었어. 이분께서 되게 멋있는 게 돈도 엄청 많이 벌어서 그 당시에 여자가 돈을 엄청 많이 벌면서 그걸 이웃을 위해 또 나눠줍니다. 엄청 멋있는 여자였어. 자, 이 해리의 롤모델은 김만덕이래. Female merchant예요. 상인. 상인도 그냥 조그마한 상인 아니고 큰 상인을 merchant라고 불러요. Female은 여성. During 조선 다이내스티. 조선 왕조 시기에 동안에인데 during은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랑 옵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the reason she's my role model is 그 이유는 뭐가? 그녀가 나의 롤모델인 이유는 됐어? 이렇게 구문이 되어 있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에 why가 생략되어 있어. The reason why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요즘 추세야. 트렌드야. 그래서 the way how처럼 그치? 둘이 거기는 거의 안 쓰잖아. 아예 안 쓰잖아. 여기는 거의 안 써.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생략한 거야. 그래서 그녀가 나의 롤모델인 이유는 뭐냐면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닙니다. 예요. 뭐 때문이 아니야? 그녀가 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벌다. 뭘?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따르고 싶어요. Follow her. Challenging spirit. 도전 정신을 따르고 싶고요. 그리고 sharing mind. 공유하는 그런 마음을 따르고 싶대요. 해리도 멋진 친구지. 그 다음에 봐봐. During her era. 되게 이상하게 생긴 되게 짧은 단어인데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시대. 그녀의 시대 동안에는. 아, during이 뭔데? 동안에인데. 아까도 했지? 뒤에 뭘 쓴다? 명사를 쓰는 얘 전치사다. 그녀의 시대 동안에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제약, 제한. 뭐랑 똑같니? limitation이랑 똑같죠. 뭐에 대한 제약이야? 그 여자의 활동에 대해서. 그치? 우리 여자들 밖에 나갈 때면 이렇게 막 이런 거 쓰고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러잖아. 자, 그 다음 봐봐. 5번에 in addition. 게다가입니다. 자, 그러면 게다가니까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를 우리 논리적으로 첨가라고 부릅니다. 첨가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앞에 첫 번째, 뒤에 두 번째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같은 조건의 것을. 봐봐, 앞에 지금 뭐야? 그녀가 맞았던 제약,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제약. 뭐야? 시대적인 상황. 두 번째, 그녀가 뭐야? 안 좋은 거? 부모를 잃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 안 좋은 거 첫 번째, 안 좋은 거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이어줄 때 뭘 쓴다? In addition 같은 걸 쓴다. 그리고 막 밑에 봐봐. However, 그러나. However은 아까 했지. 역접이라고. 역접. 어려운 말 자꾸 써서 미안한데. 앞에 두 개가 지금 다 뭐였냐? 안 좋은 점 1, 안 좋은 점 2였어. 근데 however이 나왔다는 건 그 뒤에 뭐야? 그녀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해낸 거. 플러스적인 상황이 나와야 돼요. 벗게. 그녀가 뭐 했습니다? Overcame. 극복했어요. 모든 그녀의 어려움을, 고난을.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만들었어요. 그녀의 own destiny. 그녀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었대. As a merchant all by herself. 그녀 스스로. 스스로 상인으로서의 그녀의 운명을 그녀가 스스로 개척을 했대요. That's not all. 그게 다가 아니야. 라는 건 뭐야? 더 훌륭한 이야기를 더 할 거야. 라는 거지. After making a large fortune. Fortune은 얘들아 그거 알지? 포춘 쿠키 알아? 딱 열면 그 안에 운세 들어있는 거. 그걸 포춘 쿠키라 하지. Fortune이라는 거는 그런 운이란 뜻이 있어요. 운. 근데 아주 또 중요한 뜻이 재산이야. 여기서는 운을 만든 게 아니라 재산을 만들었다는 거야. 아주 큰 부를 축적한 후에 그녀는 willingly, 기꺼이. 흔쾌히란 뜻이거든. 그녀는 흔쾌히 donated. 뭐 했다? 기부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그녀의 부를. 어디에? Starving neighbors. 굶주리는 그들의 이웃을 위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Willingly는 반대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반대말이에요.
Reluctant가 꺼려하다야, 하기 싫어하다. 들리기 하면 이거는 반대말.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기꺼이의 반대말이 뭐더라? 와, 하기 싫은데 하는 거 뭘까? 일단 그렇게 써놔줘. 알았지? 앞에는 써놨어. 교환에는 찾아봐. Reluctantly.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억지로. 그래. 아이고, 이렇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야.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 그 다음 봐봐. I think she was a true example of noblesse oblige. Noblesse oblige 하면 이거 뭐냐면 좀 부자인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덜 행운이 있는 사람, 불행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noblesse oblige예요. 그래서 I think, 나는 생각해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주어동사 있는데 또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 그럼 여기 뭐 있었던 거야? 뭔가가 생략됐었던 거야. 나는 생각합니다. 뭐뭐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을. 즉 뭐야? 목적어. 인데 주어동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즉 절이어야 돼. 목적어 절인 누구? 절을 이끌 수 있는 대시 생략되어 있더라까지 써놓는 거야. 그 다음 봐봐. 나는 진짜로 존경해요. 그녀의 삶의 방식을. Way of life. 그 다음에 whatever job I have in the future. 내가 무슨 잡을 갖든지 간에. 이때 whatever. 나오면 일단 쫄지 우리. whatever. 와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whatever은 있잖아.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막 강의 끄고. 짜증나 막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복합관계대명사로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거야. job을. 예를 들어서 너 what color do you like? 너 무슨 컬러 좋아해? 이런 거 하잖아. 그때 what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컬러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럴 때 그걸 의문 형용사라고 불러. 즉 what은 형용사일 때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도 형용사야. job이랑 붙어 다니는. 이거 대신에 뭘 쓰면 안 돼? however 쓰면 안 돼. 왜? however은 부사거든. 내가 아까 얘기했지. 형용사는 누구만 꾸며줘? 명사만. 부사는 명사 꾸밀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단순한 조건으로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야,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나는 극복하도록 노력할 거야. The obstacles. Obstacle, 장애물을. Around me. 내 근처에, 내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할 거야.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Complain 하기보다는. 이때 A 할 거야. Rather than B 대신에. 이렇게 쓰거든. 이때 A가 지금 뭐냐면 overcome이잖아. 그치? 얘 원형이지. 그럼 여기도 뭐 써줘야 돼? 원형 써줘야 돼. 오케이? 상관 접속사 맞춰주는 거예요. 병렬 구조예요. 마지막 단 문장. Above all. 무엇보다도 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만덕 같은 사람이요. 어떤 김만덕 같은 사람이냐면 나눈. 뭘 나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걸. 누구랑 나눠? 다른 사람들이랑 나눈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자, 앞에 있는 김만덕을 꾸며줍니다. 이런 사람, 뭐뭐 한 사람이지. 즉,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즉, 앞에 선행사가 있단 뜻이고요. 뒤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동사만 나와, 주어가 없어. 이렇게 생긴 경우가 뭐라고? 관계, 대명사. 즉, 앞에 선행사가 있고 이 통째로 무슨 역할? 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앞에 있는 선에서 꾸며준다. 됐지? 하나만 더. What도 마찬가지. 따져볼게. Shared라는 동사만 있으니까 선행사 없고요. She had 뭘 가졌니? 빠졌죠. 이게 what 자리. 됐어?